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2020년 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주시민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방역 봉사로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이 시내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곳이라면 무조건 출동하는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 봉사단은 계약 연기로 인해 학생들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봉사단은 매주 월요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게임방, 코인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을 영주시민 일제 방역의 날로 정해 민관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2021년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엠블럼과 슬로건 개발 용역 2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영주시가 2021년 개최하는 2021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의 비전과 주제, 의미를 담은 엠블럼과 슬로건 개발 용역 2차 보고회를 열고 엠블럼 선정과 슬로건 공모전 접수 작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엠블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삼, 건강, 생명, 행복, 세계, 미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슬로건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1723점이 접수됐습니다.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는 2,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비롯해 2,8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회 농가를 돕기 위해 하회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하회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역 하회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회 소비 촉진을 위한 꽃 생활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무실과 가정의 환경 개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하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영주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영주시는 거베라 만송이를 구매하는 등 하회 소비 촉진을 위한 꽃 생활화 동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혹독한 봄을 보내고 있는 하회 농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객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에 있는 40종 406대의 임대 농기계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농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에 차질이 생겨 인력 부족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임대료 감면을 통해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전망입니다. 영주시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우리 동네 대기 정보를 통해 정확한 대기 오염물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대기 오염과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아황산 가스 등 6개 항목을 측정해 전송합니다. 영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운영합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업소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테이블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개인 찬기와 앞접시를 사용합니다.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법인 세무 조사를 7월로 연기하고 조사 대상 기업도 40개소로 축소합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했던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영주시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비한 국가투자예산재정확보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나눴습니다. 시는 지난 1월 7개 반 4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2021년 정부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가 지역 67개소를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우체국은 오전 9시, 농협은 오후 2시, 그리고 약국은 오후 5시에 판매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실시 중이며 주말에는 주간 미구매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도시 텃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동지역 거주 비농업인 세대를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220세대를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세대는 텃밭 분양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손 씻기인데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꼼꼼히 문지른 후 흐르는 물에 헹궈야 합니다. 손 씻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알코올 함량이 60% 이상인 휴대용 손 소독제를 준비해서 수시로 손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악수 같은 신체적 접촉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